사람들이 모여있는 중국의 한 공원. 모인 사람들의 나이대는 꽤 높아 보이고 다들 바닥에 있는 종이를 보기 바쁜데요. 바로 중국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대리 맞선입니다. 부모 대리 맞선, 말 그대로 맞선 자리에 부모님이 대신 나가는 건데요. 아니 맞선은 당사자들끼리 얼굴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 행사에는 부모님이 미리 작성한 자녀 프로필을 들고 참여해 여자의 부모님은 남자들의 프로필을, 남자의 부모님은 여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부모님들끼리 만나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91년생이고 캔허에 살고 발주취에 집인데 괜찮네. 그리고 광고회사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바로 결혼했는 그런 상대방을 찾고 있대. 이런 공원 대리맞선 문화는 2004년 베이징 롱탄 공원에 처음 생긴 후 상하이, 광저우, 충칭 등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공원에서 대리맞선을 하는 건 중국 특유의 문화 때문입니다. 중국의 공원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중국의 공원은 그냥 일상적인 휴식의 기능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식이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대상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공원은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부모가 나서서 중매를 해주는 이런 문화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다만 이렇게 공원에까지 나와서 자녀들의 프로필을 가지고 상대방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최근에 나타난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서서 대신 맞선을 보는 건 우리나라처럼 중국의 젊은이들도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의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관습에 대한 저항의 발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부모 세대 혹은 자기의 선배 세대들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은 젊은 세대와 그래도 자식을 결혼시켜 손주도 보고 싶은 부모 세대의 의견차. 중국 정말 특이하다 싶지만 사실 중국만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행사장까지 빌려 부모 대리 맞선을 해왔다는데요. 맞선을 주선해주는 단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생이나 친척이 대신 참가해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처럼 자녀의 프로필을 미리 적어와 서로 돌려보는 방식이고요. 일본에서 가장 큰 업체가 진행하는 행사만 한 달에 4~5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고 참가비는 우리 돈 12만 원 정도입니다. 양쪽 부모님이 서로 마음에 들면 자녀들이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당연하지만 커플 성사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각의 조직들이 자칭 성사율을 말하고 있어요. 2%에서 20%. 부모님이 대리맞선에서 데려온 상대를 절대 안 만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대리로 활동을 해도 되는가 라고 위기원을 먼저 묻고 시작하는 부모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비밀리에 시작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비밀로 하여서 활동을 해서 사람의 사진을 가져왔다. 그 경우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성사율이 높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나서는 건 역시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해요. 계속 결혼을 안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뭐 30세 정도가 되면 다 결혼하는 세대였는데 지금 아이들은 30세를 넘어도 취미생활로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성을 만나지 않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갈수록 낮아지는 혼인율, 출생률에 손주 하나 보겠다는 일념으로 부모님이 대신 맞선까지 나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이에 질세라 출생률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동북아시아 3국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몰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이 영상을 제작한 오지은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램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